아우, 든든합니다. 탱탱 웃고. 자, 드디어 공개합니다. 개봉 박두. 먼저 중년의 인격이라 불리는 늘어지는 뱃살. 이제는 이별해야죠. 뱃살 탄력 지키는 운동법 시작합니다.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요. 허리를 바닥에 딱 대시고 다리를 가볍게 들어주세요. 허리가 아프시니까 손을 엉덩이 밑에 딱 집어넣으세요. 그대로 다리를 올려주시고 천천히 내렸다가 빠르게 천천히 내릴 때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. 만약에 이게 힘드시면 짧게 내려가셔도 되세요. 저게 가볍게 된 분들은 일단 건강한 분들이에요. 아, 그럼요. 네, 그럼요. 우리 낑낑 소리가 나는데. 하나, 천천히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후. 두 번째 운동법. 이미 여름인데 팔뚝은 아직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? 바로 이 운동 하시면 됩니다. 어깨 넓이 다리를 벌려주시고 먼저 엉덩이가 움직이셔야 됩니다. 엉덩이가 뒤로 빼면서 등을 꼿꼿하게 펴주셔서 허벅지와 무릎을 쓸고 내려가듯이 내려갔다가 빠르게 후 내쉬면서 올라오세요. 저때 덤벨이 집에 없으시면 이런 네. 생수통 괜찮죠? 네, 이용해서 두 개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후 빠르게 내려가실 때 등이 절대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세요. 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그대로 팔 운동뿐 아니라 약간 힙 라인과 허벅지 쪽도 허벅지, 조금 같이 뭐, 다듬을 수 있으니까 종아리 네. 예, 복근까지다 네. 예.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운동법을 알려드리면 꼭 우리 집에 운동기구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. 문만 있으면 팔뚝살 타파 가능합니다. 이게 바로 문틀 푸시업입니다. 팔뚝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주시고 가슴 펴주시고 하나 둘. 네, 저 팔에 근력이 네. 좀 있어야 돼요. 아 네. 그렇죠. 네, 저 그냥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노화가 오면 이 목주름과 그다음에 얼굴 주름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목주름과 턱선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피부 탱탱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본 자세는 손을 깍지를 끼시고 엉덩이 뒤에 딱 펼쳐서 대신 다음에 목을 뒤로 쭉 늘려주세요. 다시 내려오셔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도 하잖아요, 목주름. 네. 넷. 자, 반대로. 하나. 아, 소리가 안 나네, 저분은. 어? 원래 한 세네 번 나야 되지 않나요? 무지끈 소리가 두두두. 나죠? 예. 이번에는 목주름과 이중턱을 잡아주는 광견근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. 세수할 때 하시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. 으 소리와 함께 목주름을 당겨주세요. 으. 으. 제가 이따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내숭 없습니다. 다 아유. 제대로 하셔야 돼요. 저는 혼자 하셔야 되겠습니다. 아니에요. 다 같이 시킬 거예요. 다 같이? 남 보는 네. 앞에서? 네.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50대 이상 중년 여성분들 포기하지 마세요.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.